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파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파카는 아마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안데스 산맥 지역의 고원지대에서 발견되는 동물입니다. 알파카는 라마와 기니피그와 함께 한 종으로 분류되며 인간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친근한 동물입니다. 알파카의 특징적인 털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얇은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털은 인간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뜨개질과 직물 제작에 사용됩니다. 알파카는 사람들과 함께 농업과 가축 사업에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털은 고급 양모로 인기가 있어 옷감과 액세서리 제작에 사용되며 오리 기르기 위한 가축으로도 사용됩니다. 알파카는 대체로 온순하고 친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들과의 상호작용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알파카들과의 소통에도 능숙하며 무리를 이루어 함께 생활합니다. 알파카는 주로 초식성이며 풀과 식물을 먹어 생존하며 번식합니다. 알파카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여러 지역에서 관광 명소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여운 외모와 유쾌한 모습으로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알파카는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파카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서식지 파괴와 불법 사냥 등으로 인해 생태계의 균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파카를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알파카는 우리의 자연과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동물 중 하나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